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닌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자신의 특성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만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향 아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과 원망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별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경쟁만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 그리고 할 일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사랑 윙윙 유년 초등부 친구들과 또 부모님, 선생님들 안녕하셨어요? 올해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학교에도 매일 나가지 못하고 또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또 마스크 없이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되게 좀 어색해졌죠. 또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애를 참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도 큰 변화가 있었죠. 장장 5개월 동안이나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선생님도 만나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예배자로 잘 성장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또 혼자서도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읽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또 TV 보고 그러다 보면은 종종 우리가 정말로 누구였는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능력과 환경을 주셨고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다시는 잊지 않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우리가 여름 캠프를 떠났었는데 올해는 오랜만에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맙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창조하신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는지, 또 세상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지 잘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쁘고 재밌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기도로 진행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모두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도 학교도 예전처럼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해서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막막합니다. 주님, 어려운 이때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이번 여름 성경 학교는 예전처럼 캠프를 가지 못하지만 늘 기대되는 교회 행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를 부르셨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각각의 일을 맡겨주셨으며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회 통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19를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교회 학교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신실한 한 사람 교회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윙윙 유년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이과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배움터 활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각 상황에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 길이를 재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길이를 재야 하는 상황에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예승이 친구. 맞았어요. 줄자가 필요하겠죠. 길이를 잴 때는 줄자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림 보면 나무를 잘라야 하는 상황이에요. 나무를 잘라야 하는 상황에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지 우리 주아 친구가 맞춰볼까요? 맞아요. 톱이에요. 톱이라는 도구가 나무를 잘라야 할 때 필요하죠. 자, 그 다음 그림 볼게요. 그 다음 그림은 설계도를 그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설계도를 그려야 하는 상황에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우리 아빠가 한번 맞춰주실까요? 설계도를 연필이 필요합니다. 네, 맞았어요. 설계도를 그릴 때는 연필이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그림 있네요. 조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친구가 자동차를 조각하고 있는데 조각해야 하는 상황에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조각칼이 필요합니다. 맞았어요. 조각칼이라는 도구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못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못을 박을 때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주아 친구? 맞아요. 망치가 필요해요. 망치라는 도구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 볼까요? 의자를 칠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의자를 색칠할 때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의자는 페인트가 필요하죠. 페인트 붓이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각 상황에는 그 목적에 맞는 도구가 필요해요. 이번에는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팔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팔찌 도구 준비되었죠? 좀 열어볼게요. 여기 있는 줄이 있죠. 줄 꺼내보자. 줄에다가 먼저 원하는 색깔의 구슬을 끼워볼게요. 비즈를. 그리고 이 끝에 줄이 풀릴 수 있어서 이렇게 투명 매니큐어로 매듭을 발라주면 단단하게 굳을 수 있대요. 자, 이렇게. 매니큐어는 매듭을 단단하게 굳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마를 때까지 잠깐 기다리면 매듭이 단단해져요. 됐죠? 이제 다 말랐나요? 네. 네. 자, 이제 자신이 원하는 비즈를 한번 끼워보세요. 왜요? 아빠도 잘하시네요.
배지예요. 유리. 예쁘다. 완성. 예쁘다. 엄마랑 주아랑 매듭지 잡고 한번 손을 껴보자. 좋게. 예쁘다. 에스더. 자, 이렇게 우리 가족의 팔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십계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십계명을 만드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배울 거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돌판 있죠? 자,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오려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각권의 책을 만들어서 돌판에 붙여볼 건데요. 가위로 잘라줄게요. 기다려주세요. 자, 먼저 이렇게 잘라서 어떤 거 할 거예요? 주아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번에도 도구가 필요해요. 가위와 풀이라는 도구가 필요한데 맞아요. 먼저 표지를 먼저 잘라 볼게요. 자, 표지를 책 모양의 표지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겉표지가 되는 거예요. 책이. 그 다음에 그 옆에 속지를 잘라 볼게요. 그러면 이 속지가 반을 이렇게 접으면 책처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먼저 자른 겉에 표지를 풀로 붙여주면 돼요. 이때 필요한 도구는 풀이 되겠죠. 우리 먼저 그럼 계명만 먼저 다 만들어 볼까요? 돌판에 붙이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엄마는 9계명의 책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자,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엄마랑 주아랑 하나를 만들고 아빠랑 예승이랑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 우리 10계명 판에 각 계명을 한번 붙여볼게요. 근데 우리 돌판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네. 우리 예승이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2장 15에서 16장. 출애굽기 말씀이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계명 1계명부터 한번 붙여 보도록 하자. 예승이가 1계명을 한번 크게 읽고 붙여 줄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붙여. 이번에는 2계명 우리 주아가 읽고 붙여주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붙여주세요. 잘했어. 3계명은 예승이 차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주아가 읽어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잘했어요. 5계명은 아빠가 찾아주세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있다. 붙여보자. 6계명은 자, 살인하지 말라. 붙여볼게요. 자, 7계명은 주아가 읽어주자.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 주화가 읽어주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완성! 잘했어요. 이렇게 열면 10계명이 모이는 10계명판을 만들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목적에 맞게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기를 해보았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친구들, 말씀은 잘 읽었나요? 우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볼까 해요.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며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내가 셋째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시내산에는 경계선을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백성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며 셋째 날을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시내산에는 짙은 구름이 끼고 천둥과 번개가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 섰어요. 이때 시내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대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는 백성들이 내게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라. 내게 가까이 하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십계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자 삶의 목적이에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5계명부터 10계명은 세상을 축복하라 라는 의미래요. 여기서 잠깐
우리 스크린 속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준비되었나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도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쓰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전에 1과 예배는 잘 드렸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도사님도 또 여러분들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옆에 누군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너는 형은, 엄마는, 누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요. 혼자 있다고요? 그러면 내 가슴을 한번 쓰다듬으면서 인사해볼게요.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요, 핸드폰 전도사님도 사용하거든요. 자, 짜잔! 전도사님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사용해요. 우리가 마트에서 어떤 장난감을 사든지, 또 이렇게 전자제품을 사든지 간에 꼭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설명서예요. 설명서.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 핸드폰을 사면 그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는 거죠. 물론 그 설명서에는 이 핸드폰의 목적은 전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지는 않지만, 설명서를 보면 핸드폰을 어떤 목적을 갖고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를 갖고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짠! 이게 뭔지 알아요? 징그럽다고요? 맞아요. 지렁이에요. 지렁이.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편한 모습을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지렁이를 만져본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피부는 또 이렇게 미끄덩 하잖아요. 어디가 앞인지도 잘 모르고요. 또 이 작은 뱀같이 생겨서 전혀 귀엽지도 않아요. 이 지렁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Earthworm이라고 얘기해요. Earthworm. 지구벌레, 땅벌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벌레라는 말 역시 우리가 듣기에도 썩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뭔가 한쪽 이 마음이 좀 불편하게 만드는 친구가 이 지렁이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런데요, 지렁이의 역할을 아세요? 지렁이가 무슨 역할들을 하는지요? 지렁이는요, 흙 속에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먹어요. 또 동물의 그 응아도 먹고요. 그리고 이 지렁이의 응아에는요, 흙에 아주 좋은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또
땅속을 이리저리 들쑤시면서요. 들쑤시고 다니면서 땅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해요. 당연히 식물이 숨을 잘 쉴 수 있게 해주니까 나무나 꽃들에게도 아주 아주 좋은 동물이 바로 이 지렁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생물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렁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물이다 라고 말해요. 보기에 이렇게 징그러운 지렁이를 보고 이렇게 좋은 말을 했어요. 그만큼 지렁이는 우리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 무조건 필요한 동물이에요. 친구예요. 그런데 만약 이 지렁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에 살고 있는 두더지나 새, 그리고 오소리, 고슴도치, 수달 같은 동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지렁이는 아주 아주 그 친구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거든요. 지렁이가 없다면 먹이 사슬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몇몇 동물들은 곧 멸종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렁이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말 거예요. 나무와 풀, 꽃들도요, 금방 시들어버리게 되겠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땅도요, 지렁이가 있을 때만큼 건강하지는 않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볼품없고 또 우리가 보기에 징그러운 이 동물도요, 한번 만져보기도 어려운 이 동물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렁이는요, 꼭 필요한 존재죠. 이처럼 전도사님도,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옷을 빨고 그리고 거룩하게 준비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오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십계명을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죠.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맨 앞이나 맨 뒷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십계명은 열 가지의 계명, 열 가지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거 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세상을 축복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래도 성경 이야기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들었으니까요, 십계명 한번 같이 읽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성경책 앞에 있죠? 성경책 한번 펴볼게요. 전도사님도 성경책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펴볼게요. 전도사님 성경책에는 맨 뒤에 십계명이 적혀 있어요. 우리 1계명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십계명.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걸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인데요, 그 대답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보잘것 없이 보이는 이 지렁이지만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야,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 이 정승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 사용 설명서를 쓰셨다면 가장 첫 번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정승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쓰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혹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까요? 아, 그냥 재밌게 좀 살고 싶은데, 아,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재미있게 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마치 그냥 건전지를 넣으면 그 움직이는 로봇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으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존재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때요? 신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 예수님을 보니까 힘들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네? 그러면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도요, 저도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저와 또 우리 윙윙부, 윤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럼 우리 기도하고 이과의 예배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어요.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어딘가에 아주 쓸모있게 사용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예은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2과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적용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달라졌어요 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가 되었으면 이 책을 정말 책처럼 접어볼게요. 우선 반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준 다음에 바깥쪽을 이렇게 날개를 접어주면 정말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책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활동을 함께 해줄 김예은 어린이를 모셔봤어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예은입니다. 우리 김예은 어린이는 몇 학년인가요? 6학년이요. 네, 6학년. 네, 김예은 어린이와 함께 우리 활동을 같이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책을 펴서 그림을 봐주세요.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볼게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아침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일어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하네요. 해가 뭔가 떠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친구의 표정은 어떤 것 같나요? 표정은 몹시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보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아침에 해는 떴지만 뭔가 학교 가기 싫고 더 자고 싶고 이렇게 좀 짜증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 라고 외친 다음에 첫 번째 그림을 뒤집어 볼게요. 그런데 이 구호를 그냥 외치려고 하니까 너무 좀 단조롭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김예은 어린이가 트로트를 아주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한번 좀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네. 네, 한번 잘 듣고 같이 따라해주세요. 준비 시작.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 멋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했죠.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뒤집어 볼게요. 같이 뒤집어 주세요. 네. 네, 뒤집혀졌어요. 얼굴을 찡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생각으로 기쁘게 일어나는 모습으로 달라졌네요. 자, 보시면 말풍선이 있는데 이 말풍선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서 자유롭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은 어린이는 이 말풍선 안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적어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떤 상황인 것 같은가요? 이 여자친구가 학교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시무룩하게 학교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문 앞에서 조금 뭔가 학교에 가기 싫은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가기 싫고 혹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엄지손가락 준비하고 시작!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힘차게 두 번째 그림을 뒤집어 볼게요. 네. 짜잔. 오, 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조금 학교를 즐겁게 가는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네. 우리 친구들, 학교를 가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이 말풍선에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 어린이도 적어주세요. 저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은가요? 공부를 굉장히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어린이가 책상에 앉아있는데 공부도 숙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공부도 좀 어렵고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숙제도 되게 많고 공부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우리 예은 어린이는 어쩔 때 힘든가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들어요. 공부를 더 하면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은 공부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준비하시고 시작!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내 삶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페이지도 뒤집어주세요. 넵. 짜잔. 짜잔. 오, 어떻게 바뀌었나요? 뭔가 친구가 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힘들게 공부하던 모습이 조금 기쁘게 환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우리 공부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우리 친구들 같이 말풍선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 공부할 힘을 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달라졌어요 책에 있는 말풍선들을 다 채워보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리마인더를 해볼 텐데요. 우선 유년부 친구들 먼저 선생님과 리마인더를 해볼게요. 이거 이 톱인데 여기에 나 땡땡땡은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같이 적고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은은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완성. 예은 어린이는 초등부 리마인더를 해주세요. 네, 초등부 친구들은 이 리마인더 북을 열어주세요. 보시고 이거는 톱입니다. 톱을 뜯어서 벗겨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나 땡땡땡은 뭐뭐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적으시고 리마인더에 꽂아주시면 돼요. 나 김예은은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활동을 해봤는데요. 오늘 배우고 다짐한 대로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떻게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이에요. 한 세 가지 광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다음 우리 성경학교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 8월 8일 오전 10시에 한사랑교회 우리 유년부 그리고 윙윙부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 토요일 오전 10시에요. 5분도 지각하면 안 돼. 모두 다 꼭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경학교 2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예요. 매 성경학교 과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암송과 그리고 가정활동 영상을 전도사님이 보여줄 거예요. 암송 그러니까 1과 2과 3과 4과 가정활동 1과 2과 3과 4과 이 8개의 모든 활동을 완료해서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는 친구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과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짜 재밌는 보드게임을 선물로 주려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광고예요. 우리 원박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반주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찬양을 불러도 좋고 혹시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악기로 반주에 맞춰서 잘 동영상을 찍어서 녹음해주고 찍어서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면 우리 친구들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린 이 영상은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라는 동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했다가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파이디온 뉴스 정영근 앵커입니다. 오늘 뉴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대규모 빨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고예준 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예준 기자.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고예준 기자입니다. 저는 현재 시내산 앞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황 라엘 씨와 함께 있습니다. 황 라엘 씨, 인터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예. 혹시 뭐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모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도 깨끗하게 빨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셋째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대규모로 빨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이디오 뉴스 고예준 기자였습니다. 고예준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날씨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시내산의 날씨가 어떨지 허진이 기상캐스터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진이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시내산은 빨래가 바짝 마를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시내산의 날씨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위주로 짙은 구름이 동반되고 있으며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오늘 빨래는 어서 걷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저희 집에 있는 빨래를 거두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허진이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 현재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번부터 4번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의미이고 5번부터 10번의 계명은 바로 세상을 축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기준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뉴스를 듣고 있는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정 미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가정 미션 소개합니다. 이과 미션 우리 집 가운 만들기입니다. 오늘의 가정 미션을 위해서는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이과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를 기억하며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한 삶의 목적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가족과 함께 우리 집의 목적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정리하여 스케치북에 우리 집의 목적을 적어서 가훈으로 정해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우리 집 가훈을 들고 멋지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가정 미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과의 포인트 크게 외치고 오늘 파이디온 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디온 뉴스 정영근 앵커입니다.